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려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오늘 혹시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 잘 모릅니다. 그냥 오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네. 아니, 노트북을 누가 이렇게 생으로 들고 다녀요? 제 미팅 복장입니다. 아니, 이쁘잖아요. 파우치 같은 거 안 넣어요? 그냥 들고 다녀도 이쁘잖아요. 핸드폰 케이스, 노트북 케이스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뭔가 힙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날씨 되게 좋지 않아요? 좋은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이런 날 되면은 막 어디 막 나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 한 적 없죠. 전 사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더 기분이 순수하게 그냥 기분이 더 좋던데요? 기분이 좋아요?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더 감성적이 되죠. 비 오는 날 막 그런 거 음악 틀어놓죠 그러면. 비에 관련된 뭐 비 오면 헤이즈 뭐 에픽하이 이런 비 오는 재즈 이런 거. 아, 맞지? 왜요? 차에 관심 있어요? 9호 정도로 하는 걸로 다음 주에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앨범 작업은 어때요? 월요일 날 하러 가죠. 그 세훈님이랑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네. 이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곡은 나오지 않을까요? 최소 한 곡? 최대 한 곡, 최소 한 곡. 최대 한 곡. 야, 한 곡만? 네. 일단 만날 때마다 만들기. 강철은 어때요? 봤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14학번인 거. 더 보고 싶은 느낌? 지금까지를 모르겠어서. 이제부터 재밌어질 거. 왜 이게 노잼이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깔아놓기가 좀 있던데. 최애야 이익이 나는데. 이익이 끝나고 완결되면 볼게요. 그래. 그것도 나왔던데. 네? 근육만두. 뭐라고요? 근육만두 나왔던데. 근육만두요? 그 초대석 했던 애니 부르신 분이 쾌걸만두. 쾌걸 근육맨. 근육만두. 근육만두라서 뭔가 했어. 지금 딱히 영화 볼만한 게 없네. 그거 얘기했어요? X나 X한테 카톡 남겨달라고 연락 한번 해달라고 했던 거. 그거 한번 얘기해줘요. 그거 진행돼야지 제가 그 다음 스텝 밟을 수가 있어가지고 X도 한번 석유처럼 해보려고. 그거 하는 거 네. 메인 주제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정해줄 거예요. 그 대략의 흐름을. 왜냐면 육사님이 아예 그냥 그 인챗트 저 뭐 혼나러 가는 건가요? 뭐 하러 가는 건가요? 네크리트 형이 보자고 부르긴 했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진짜 몰라요. 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면 가사가 안 나와.
그 요즘 너무 착하게 살아. 그래서 가서 못 쓰겠어. 그게 이 신발 소리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막 살아야 불량해지면서. 아, 개웃. 그거 괜찮겠어요? 아니요. 그게 안 괜찮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웨딩 플래너님이랑은 잘 지내요? 네. 결혼 준비가 어때요? 때가 됐으니 한다 느낌. 아직까지 두 분 뭐 싸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우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이님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네. 어떤 게? 저라는 사람을 좀 안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느낀 생각이에요. 배려가 더 많아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이님 이해심이 부족했던 게 아닌데. 그쵸? 원래 이해심이 있었는데 늘었어요. 그게 더 는 거잖아요. 네. 원래 저와 좀 더 맞춰졌어요. 가부장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결혼생활 하는 사람이 있나? 간혹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 아빠는 이제 밥 먹고 쇼파 가서 TV 보고 엄마가 알아서 밥 그릇이라고 설거지통에 넣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이 쓰레기만 좀 버리고 와줘 정도? 오케이. 자, 갑시다. 근데 식사 시작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하는 게 더 우이한테 뭐 시킬 만한 게 없을까요? 콘텐츠적으로? 아니면은 뭐? 콘텐츠든. 네. 아, 저도 뭔가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생각 중이었어요. 근데 게임, 음악, 우희, 강아지. 네 개 말고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일단 우희 생각이 났고. 그거 어때요? 어떤 거요? 어떤 그거 룩사님 소화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 뭐 일회성 단발로 끝나도 일회성으로 끝나면 웃기면 웃긴 대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외에 다른 주제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와우에 그리고 관심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내부 전쟁 남은 생각 있어요? 내가 같이 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와우는 진짜 제 흥미거든요. 순수한 내부 전쟁이 좀 재밌어 보이긴 한데 보니까 이번에. 양꾼 좋아요. 양꾼 좋냐고요? 네. 원딜 양꾼. 양꾼이 다 무조건 원딜이에요. 왜냐면 근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 근딜 특성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거리 하고 싶으세요? 원거리? 아니요, 전 양꾼이나 드루. 근데 저는 생각보다 캐리 고르는 기준이 단순해요. 사람들 잘 모르는. 뭐 홍마병, 홍마병 이러지만 그냥 제가 끌리는 거 하는 거고 끌리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양꾼 끌리는 이유면은 그냥 동물 써서고요. 드루이드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동물이요. 자연 좋아해서.